제가 보는 관상학으로는 이 귀에 있는 점, 눈썹에 있는 점, 이제 그 코 등에 있는 점, 그런 것들은 다 좋아요. 근데 그 외에는 저는 다 제거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. 이번에는 관상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, 관상에서 얼굴에 있는 점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. 사람들 얼굴에 곳곳에 점이 많은데 이 점 중에서 꼭 빼야 되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고, 빼면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생김새와 관상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.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제일 복점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, 정 귀의 중간에 있는 점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복점입니다. 그건 복점이고, 또 여기 귀 끝에 여기에 점이 있다면은 이것은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눈썹 속에 눈썹이 있어도 가운데에 눈썹 속에 점이, 숨은 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인연의 덕이 많고 돈복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그런데 대신 눈 바로 밑에 점이 있다면은 그거는 빼야 돼요. 눈물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인연이 없어요. 팔자가 셉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제일 중앙에 점이 크게 있으면 뭐 부처님 점이라고들 합니다. 복점이라고 합니다. 그렇지 않아요. 여기 미간의 중심에 점이 크게 있는 사람들은,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하고 정도 많고 의리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. 고독해요. 그리고 큰 재산을 가지지는 못해요. 굉장히 반듯한 분들이에요. 그리고 극히 여기 코 밑에, 코 중심에 코가 박힌 사람들은 명이 굉장히 짧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코 밑에 있는 점, 뭐 이 콧볼에 있는 점들은 뺄 이유들은 없어요. 코 등에 있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코 밑에 여기에 숨은 점들은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점입니다. 그리고 얼굴에 광대뼈에 중앙에 점이 확 박힌 사람들은 몸에 병사가 많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보는 관상학으로는 이 귀에 있는 점, 눈썹에 있는 점, 그리고 이제 그 코 등에 있는 점, 그런 것들은 다 좋아요. 근데 그 외에는 저는 다 제거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. 입술 주변에 있는 점도 그럼 제거하는 거죠? 입술에 점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고, 다가왔다가도 다 떨어지는 사주들이에요. 여기 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? 코 등에? 코 옆에 네. 이쪽에 있는 점은 빼는 게 좋을까요? 예.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본인한테 득이 되는, 그 코 옆에 거기 가운데 있지 않고 옆에 네. 코 점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배신을 많이 당해요. 별로 좋은 점이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이 눈동자 안에도 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인연이 없죠.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별로 인연들이 없습니다. 자식을 낳고 부귀가 열리지 못했다고들 합니다. 그런 것들은 좀 별로 덕이 안 되는 점. 그리고 여기 이 몸으로 봤을 때도 정말 안 좋은 점이 있나요? 목에. 목의 중심에 딱 점이, 여기에 중심이 목젖 있는데, 또 목젖 옆이라든가 앞에 훤히 보이는 쪽, 그리고 점이 어깨선에다가 점이 크게 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안 좋아요. 그건 무조건 빼는 게? 그런 것은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목에 점이 크게 있는 사람들이 관제수가 많습니다. 관제수가. 그래서 그건 별로 좋은 것들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